우리가 보통 이 정화의 선단하고 콜럼버스 선단하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어떤 그 배를 보면은 거의 애기 수준이에요. 자, 너무 귀엽죠?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m 이하의 한 선박이 세 척이 움직여서 바로 카리브해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승조원이 8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화의 선단은요, 총 300여 척이 움직입니다. 인도양을 300여 척의 선단이 움직인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관이겠죠? 그리고 이 승조원만 해가지고 약 2만 명입니다. 약 2만 명. 한 척당 1,000명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지휘관이 탑승하는 이 보선인 경우에는 한 60여 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원 선박도 한 40여 척이 됩니다. 배의 길이 한번 볼까요? 약 150m 정도가, 야, 대장선의 길이가 150m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국이 낳은 위대한 탐험가, 장군이자 그리고 외교관이자 무역상이었던 인물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벌써 29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사를 다시 쓴 황간, 정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랑 제 강의 처음이시죠? 선생님도 처음이시고요. 처음인데 주제가 황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황간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들어보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정화라는 인물, 아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혹시 황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황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게 떠오르시는가요? 아, 내시죠. 내시입니다. 그리고 또 내시, 그리고 또 황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간신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또요? 속닥속닥 이런 이미지가 있답니다. 왜 속닥속닥 그릴까요? 그렇죠. 오늘 이 황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황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황간은 과연 누구인가? 황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모자이크 처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요. 그냥 사진자료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 때 황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동안이고 어린 그 아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왜 황간이 되었을까요? 이 친구는 왜 황간이 되었을까요? 왜 황간의 길을 걷고자 했을까요? 나이가 안 돼.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죠. 네. 가난보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황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당시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황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거세했던 황간이 있었고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세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린 시절에는 보통 보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랫도리를 입히지 않고 그냥 마당에다 던져놓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막 자고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개, 동네 개가 와서 물어버려가지고 개에 의해서 거세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거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황간은 어떤 그 직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로 봤을 때 이 굉장히 이 황간의 역사가 오래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은나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은나라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거세해서 황간으로 삼는, 예,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자, 이 각골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우선 각골 문자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이 각골 문자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한자의 어떤 기초가 되는, 한자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당시 이 은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쳐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모든 국사를 처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점을 쳤냐 하면, 거북이 그 등딱지 있죠. 거북이 등딱지랑 그리고 소가 있습니다. 소 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가지고 가열을 하죠. 불을 찢습니다. 그러면 그게 쪼적쪼적쪼적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 점쟁이들이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괘를 다시 거기에다 기록을 했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각골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 문자에 당시에 요런 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당시 은나라의 왕이 그 무정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당시 티벳하고 싸워가지고 티벳에서 전쟁포로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전쟁포로를 거세해서 황관으로 만들까요 만들지 말까요 하늘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이제 그 황관의 어떤 그 뜻이기도 하죠. 이 황관 뭐 왼쪽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오른쪽에 요 글자 무슨 글자 같습니까? 칼도자 같죠. 예, 칼로 거세를 했다라는 요런 뜻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관의 다른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내시, 내관, 그리고 내환, 환수, 그리고 환자, 화자, 어민, 엄간. 여러 가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보면 환자가 고자, 그리고 내시를 뜻하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엄자도 내시나 고자를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화자라는 글자를 봤을 때 불화자가 쓰이죠. 칼로 그 남성성을 거세를 할 때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불로 지지는 작업입니다. 이 불로 지지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시, 이 황관을 바로 화자라고 불린다는 거죠. 이 칼로 거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죽겠죠. 거의 한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실을 가지고 그 부분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썩어 들어가겠죠. 요 부분은 더 굉장히 그나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 황관은 우리나라의 황관하고 다르게, 조선시대의 황관하고 다르게 음경과 고한 두 부분을 다 거세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만 거세를 합니까? 고함만 거세를 하죠. 근데 중국 황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거세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역사에서 이 황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황관의 존재 이유를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황실의 혈통을 어떻게 유지 보호할 것인가. 원래 이 황관이었던 이 사람들 원래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거세하지 않을 경우에, 자, 궁궐에는 누가 있습니까? 황제 이하 그 여성들이, 황후가 있겠고요. 그리고 궁녀들이 있겠죠. 그리고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황제의 혈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만약에 황관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 황실의 혈통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의 이유 때문에 그 이들의 어떤 정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거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궁궐의 이 살림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무거운 짐도 들어야 되고 또 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 남자는 조금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성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세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남성성이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남성적인 욕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거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재산을 남길 필요도 없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누구한테만 충성한다? 황제한테, 왕한테만 충성한다라는 것을 기대했죠. 과연 기대대로 됐을까요? 자, 네 번째. 자, 원래 이 내시 황관들은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궁궐의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예 교육을 섭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황제의 최측근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황제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위에가 출중했던 이 환관들, 황제의 경호가 바로 그들의 또 하나의 업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관이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관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관이 왜 간신이 될 수밖에 없을까? 되게 쉬운 이유가 뭔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왕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곧 그것은 권력이죠. 왕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식상시죠. 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후한을 망가뜨린 10명의 환관들, 우리는 식상시라고 합니다. 이 10명의 환관들, 자,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관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중국의 후한의 황제 이름이 영제였어요. 영제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식상시들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식상시 중에 한 명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한 명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항상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의 황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왕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궁궐에 갇혀 있지. 그의 바깥의 외부에서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친구이자 부모이자 유모이자 스승이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식상시들이 가장 많이 국정을 농단했던 분야가 바로 매간 매직입니다. 관직을 매매하는 거죠. 이 관직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무고한 관리를 삭탈 관직시켜버려요. 그러면 관직이 하나 남겠죠? 요걸 또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국정을 농단했던 인물들이 바로 식상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상시 때문에 이 한나라에서 황건적의 난, 들어보셨습니까? 이 황건적의 난이 또 유발이 되었고 이 한나라를, 후한을 또 멸망의 길로 또 가게끔 만들었던 인물들이 바로 식상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무능하면은 환관이 바로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900세의 환관이라고 제가 그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위충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위충현. 아마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이 사람은 바로 명나라 때의 또 한 명의 황제라고 대접을 받을 만큼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던 인물이 바로 위충현이었습니다. 여러분, 9900세,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 중국 황제를 우리가 추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만세라고 부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하죠. 그런데 조선의 왕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천세입니다. 그런데 위충현은 무슨 세예요? 9900세입니다. 황제 바로 아래인 겁니다. 이야, 대단한 위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왜 위충현이라든지 이런 환관이 발효를 했을까요? 바로 명나라 15대 황제, 여러분 청계제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 청계제, 굉장히 외모가 동안이죠. 자, 어린 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나이인데 이 그 국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란 일이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뭐가 재미있었을까요? 이 친구는 목공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목공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목공을 가지고 이 궁궐의 미니어처 이런 거 있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걸 즐겼던 인물이 바로 청계제였습니다. 그때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충현이었는데요. 이 황제 청계제가 목공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목공 일에 빠지다 보면, 자기 취미 활동에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모든 서류를 누가 검토합니까? 위충현이 다 검토를 하게 되겠죠. 자, 청계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아서 하라. 믿겠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러면 위충현은 뭐 합니까?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어느 날 위충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간 중에 글자를 아는 이들이 없다. 글자를 아는 황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하 중에 한 명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위충현의 이 한마디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명나라에 그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균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균관에 가가지고 학자들, 공부하는 그 생원들, 생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전부 다 거세를 해버리죠. 거세를 해서 전부 다 황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당시 위충현 같은 경우는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그런 모든 직위들을 전부 다 독점을 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무능하면은 이런 황간들이 바로 한다는 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황간은 간신이다라는 등식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살죠. 그런데 황간이 간신은 꼭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인물인데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정화. 이 사람 황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습니까? 탐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1371년에서 1434년까지 그나마 굉장히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이 인물. 세계사를 어떻게 다시 썼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기린도, 야, 중국의 기린이 있습니까? 이 기린도를 자, 이 중국의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기린을 정화가 중국에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야, 조공 품목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기린은 그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이 길고 뿔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늘 사람들이 어떤 신성시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죠. 근데 이 정화가 탐험을 통해서 이 기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도 그 동북부 지방에 있는 술탄국이 있는데요. 그 벵골 술탄국에서 이 기린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린을 데리고 오자마자 사람들은 전설상에 있는 그 희한한 동물이, 그 신비한 동물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겼다고 해요. 이것은 이 황제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길조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황해를 통해서 어떤 탐험을 통해서 이 정화가 기린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화라는 인물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푸저왕에 있는 그 정화의 동상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름이 정화인데요. 원래는 마화였습니다. 왜 마화였냐면 원래 이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그 가족들이 생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 우리가 보통 서역인들을 생목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그 중국 한족하고는 다른 어떤 풍채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 키가 180, 그러니까 구척이 넘는 장신입니다. 그리고 허리둘레를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실걸요. 150cm가 넘습니다. 굉장히 거구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생목인이었기 때문에, 그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어학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마산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맞자가 마호메트 할 때 맞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무슬림, 이슬람교임을 우리가 하나 또 힌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하 마산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로는 쌈바오라고 얘기합니다. 심바오, 쌈바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쌈바오가 이렇게 넘어 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글자가 오죠. 오를 D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그렇죠. 신바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바드의 모험할 때 이 신바드가 그 일곱 번의 항해를 한다고 해요. 바로 이 마산보 정화가 일곱 번의 항해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신바오에서 신바드가 나왔다라고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마화, 정화는 바로 중국 중서부 지역 윈난성, 우리가 운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무슬림들을 회족이라고 해요. 회족. 회족들 중에 한 그 일족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이 예전에 원나라 지배였을 때, 이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과 그의 아들 주체죠. 나중에는 영납제가 됩니다. 이 지역의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운남성이 주원장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운난성에 있는 그 윈난성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사내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거세를 시켜버립니다. 그 거세 당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정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 어떤 그 거세라는 이런 그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 그리고 자기 친척, 친인척, 가족을 다 죽였던 어쩌면 원수 같은 이 주체한테 이 영락제한테 여러분은 감히 충성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 정화는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의 오른팔이 되죠.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연왕 주체입니다. 아버지가 주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주원장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이징입니다. 북경입니다. 그러니까 북경 지역의 영지를 이 주체한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북방 이민족을 네가 막아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영락제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아주 든든한 본인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군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바로 영락제의 조카입니다. 바로 건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계유정난이라는 게 있었죠.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결국 왕이 되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이때 명나라 초반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주체,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이 삼촌 주체가 바로 조카 건문제를 몰아내고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됩니다. 이 당시 이 명나라의 수도는 남경 난징이었습니다. 이때 이 건문제 일당을 토벌할 때 이 방화를 질렀다고 그래요.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 남경이 불탔겠죠. 건문제가 죽었을 거라고 전부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락제만 이 건문제가 과연 죽었을까? 시신을 우리가 찾지 못했는데 이런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의 영락제 주체는 자 겉으로는 인도양의 무용로를 개척해서 교역을 재개하고 남쪽 먼바다까지 명의 명성을 과시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인물을 35살에 바로 환관이었던 정화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역과 명의 명성을 과시하는 게 전부였을까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건문제를 찾기 위해서. 시신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문제가 어딘가 탈출해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화를 파견했다라고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화 탐험대의 항해 루트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야, 중국에서 출발합니다. 야,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왔죠? 자, 여기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말레이시아 쪽을 거칩니다. 그리고 인도 쪽, 인도양 쪽으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캘커타예요. 캘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서양사에는 그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캘커타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했죠. 수십 년 앞서가지고 정화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가 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지역. 야, 여기가 어딥니까?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 것도 정말 대견한데 어디까지 왔을까요?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케냐 지역까지 왔던 인물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화가 탔던 이 배를 우리는 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배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하의 함대는 300여 척이 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300여 척의 선단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하의 선단은 대종과 소종의 두 편대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대종은 전체 선단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대종에서 각지로 파견되는 어떤 분견대를 말하는데 이거는 소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따로따로 그 각기 역할을 분담을 해주어가지고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그 무역이라든지 어떤 외교 부분에 이렇게 아랍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분견대는 활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여러 소종들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다시 대종을 이루어가지고 회항을 한다는 겁니다. 자, 2006년에 중국에서 이 함대를 복원했습니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야, 그러면 이 긴 항해 동안 여기 있는 선원들은 뭐를 먹고 항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콜럼버스라든지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여러 이런 그 서양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병에 많이 걸리죠? 선원들이 비타민C가 부족한 괴혈병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정화는 똑똑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배 밑에 크다란 이 곡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콩을 싣고 갑니다. 이 콩을 싣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싹이 나겠죠. 이 싹에서 바로 비타민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개구리까지 데리고 갑니다. 개구리까지. 예,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죠. 개구리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실어서 이 선단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화의 선단하고 콜럼버스 선단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의 어떤 그 배를 보면은 거의 애기 수준이에요. 자, 너무 귀엽죠?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m 이하의 한 선박이 세 척이 움직여서 바로 카리브해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승조원이 8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화의 선단은요, 총 300여 척이 움직입니다. 인도양을 300여 척의 선단이 움직인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관이겠죠? 그리고 이 승조원만 해가지고 약 2만 명입니다. 야, 2만 명. 한 척당 1,000명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지휘관이 탑승하는 이 보선인 경우에는 한 60여 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원 선박도 한 40여 척이 됩니다. 배의 길이 한번 볼까요? 약 150m 정도가 대장선의 길이가 150m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국이 낳은 위대한 탐험가, 장군이자 그리고 외교관이자 무역상이었던 인물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이 푸젠성 창로에 위치한 이 원정대의 석상인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강의했던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이 포르투갈의 도전이라는 그 부분에. 역시 중국은 뭔가 따라하는 거는 일품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 엘리케 왕자 서거 500주년 기념탑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 중국의 어떤 자부심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정화의 원정 루트 총 7차례의 원정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원정에서는 스리랑카에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에서 태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까지 갔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역까지 갔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습니다. 조금 더 가면 유럽이 다 할 건데 갔을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역시 아프리카 동부까지 왔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호르무즈와 중동을 또 갔습니다. 왜 자꾸 이 중동 지역에 자주 갔을까요? 이 친구가 바로 이슬람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메카를 방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역시 홍해와 메카, 이곳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정화의 선단의 항해 기간은 총 28년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차례 동안 항해를 했었고요. 30개국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500개의 지방을 돌았고요. 그리고 18만 5천 킬로미터를 항해를 했습니다. 18만 5천 킬로미터. 야, 지구 세 바퀴나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 세 바퀴나 되는 거리를 전투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 이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14세기 때, 15세기 때.
그래서 정화는 마지막 우원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7차례 우원정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남경으로 돌아와서 묻혔습니다. 자, 정화가 7차례의 7번째 우원정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셀프 비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문을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크고 작은 30여 나라를 찾아 10만 리의 바닷길을 다녔네. 망망대해에서 산처럼 큰 파도가 하늘을 엎을 듯이 몰아쳤다네. 보이느니 안개 자욱하게 덮인 바다 틈틈이 낯선 이국의 풍경이라네. 돛을 높이 올려 밤낮으로 바다를 달리니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그 파도를 우리 배가 뛰어넘었네. 정화의 기상, 호연지기 이런 게 느껴집니까? 갑자기 바다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들죠. 네, 그런데 이 정화의 죽음 이후 이 중국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이 정화가 환관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환관의 발호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세력이 바로 유학자들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다는 거죠. 하서양, 이 정화의 남의 원정을 말합니다. 막대한 국고를 낭비했다. 하지만 국익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았다. 가지고 온 거라고는 기린 한 마리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정화의 항해 기록과 조선 관련, 다시 말해서 배를 만드는 모든 관련 기록을 불태우셔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정화가 기록했던 모든 항해 일지는 전부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지도도 불태워졌고요. 그리고 정화와 함께 자 인도양을 누볐던 그 모든 4천여 척의 모든 배들이 불태워집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 그 해금 정책의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한 조각의 널빤지도 바다에 들어갔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이 명나라 정부의 어떤 근시안적인 이런 정책들이 그 후 중국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폴 케네디라는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지었던 책이 강대국의 흥망이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화의 탐험 이후 중국에서 단행된 해외 무역과 어업의 금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잠재적 동기들을 앗아가버렸다. 이것이 중국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쇠락을 가져온 큰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 정화의 탐험 이후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까요? 정화가 남긴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화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대종, 소종 이야기하면서 그 분견대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그 분견대 일부가 이 중국 본토로 귀향하지 않고 회항하지 않고 거기에 남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동부 지역에 보면은 이 중국의 DNA가 중국인의 DNA가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정화의 대원정으로 이 동남아 곳곳에 화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닷물 닿는 곳엔 누가 있다? 화교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도교 사당입니다. 이 도교 사당에 있는 정화의 석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죽어서 신이 되었다는 거죠. 자, 2019년 기준으로 중국 국무원 보고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168개국에 8,700여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다. 화교가 8,700여만 명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화교. 이 화는 중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깥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여러분들은 화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교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화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밖에 있는 또 하나의 중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화교로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화교 네트워크에 어떤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그 화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화교 기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부 다 동남아시아죠. 이 동남아시아에 화교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 맥주라고 있습니다. 비어 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태국 부자 1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국 최대 기업, CP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교가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성 음료. 자, 이것을 누가? 바로 화교 기업이었던 화빈 그룹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화교 기업들은 유통이라든지 음료 어떤 그런 분야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한번 볼까요? 필리핀 소매 유통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M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만드는 그런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필리핀 소매 유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부호 제2위 바로 JG 서밋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부호 1위가 있는데요. 곽씨 형제 그룹이 있습니다. 역시 화교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야, 시가총액 1위예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BCA 은행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인도네시아 GDP 10%를 차지하는 기업. 바로 역시 인도네시아의 살링 그룹입니다. 이런 대단한 그룹, 대단한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 화교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화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화교의 탄생, 바로 정화의 대원정, 정화의 남의 원정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세계사를 다시 쓴 황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신이 아닌 역사가 된 인물이었죠. 그래서 황간과 황간이 간신이 되기 쉬운 이유, 그리고 탐험가 정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체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체륜은 다음 시간에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간은 혈적은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황간 정화는 역사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고 타인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속적 욕망보다 뭐에 집중을 했을까요? 자신의 재능과 꿈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